와, 여러분들, 오로라 서버에 딱 두 개 풀렸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라벨 2기 세트인데요. 와, 이게 원래 메모리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템 매니아에 올라왔길래 이게 뭔가 하고 딱 이분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 사왔습니다. 바로 사왔는데 원래 제가 더 비싸게 사올 생각이었는데 더 비싸게 얘기가 됐었는데 제가 엠블렘을 실수로 입점제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망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조금 싸게 깎아주실 수 없냐 했더니 한 진짜 50만원을 깎아주신 우리 신야네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거 까는 거 한번 녹화해가지고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아, 깠어. 아, 처음 까봐. 포니 모자 교환권, 포니 함버롯 교환권, 포니 구리구리 당근, 글러브, 윙슈즈 교환권이라서 이거 남녀 선택할 수 있는 건 같아요. 맞네. 남녀 포니 함버롯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쿠폰이 있다. 맞네요. 일기를 까보셨다네요. 대기시간 겁나 걸려. 지금 해볼게요. 지금 해볼게요. 포니 모자 교환권. 나 바로 되는데? 남자 여자 중에 나는 십상남자니까 남자 바로 되는데요? 해조형한테 팔아서 기분 개좋아. 남자로 잘 받았죠. 남자 하나 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함버롯 그랜드폰이. 내가 진짜 옛날부터 악마 키우던 시절부터 진짜 갖고 싶었던 게 그랜드폰인데요 여러분들. 아, 이거 드디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 그랜드폰이 바로 껴주고요. 아, 그랜드폰이 진심 개갖고 싶었는데 너무 감동입니다. 몇 년 만에 아, 고맙습니다. 포니의 구리구리 당근 교환권. 포니 구리구리 당근. 오케이, 이거는 뭐 남녀 그거 없이 그냥. 아니 근데 이거 뭐냐, 원래 공마 30퍼 붙어 나오던데. 내 그 마라벨 1기 풀세트 뽑았을 때 보면은 뭐지, 원래 공마 30 이런 거 옵션 다 붙어 나오는 걸로 하는데 안 나오네요 이거는. 자, 당근. 그 다음 글러브 갑니다. 글러브도 남녀 나눠져 있는 거 없고요. 글러브. 오케이. 하트 나름 귀여운데 이거? 나름 커엽네요 이거. 하트 글러브. 그리고 포니 윙슈즈. 사실 슈즈는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끼는 거 풀세트라는 거에 의미가 있지 딱히 의미는 없어요. 풀세트 끼면은 올스테시베 공마 7 이거 오르는 것 때문에 하는 거고요. 와, 그럼 이거 계속 껴야 돼요. 너무 이쁘다. 댓글 테러 당연하죠. 진짜 제가 평생 끼겠습니다. 와, 이걸 껴보네. 아, 일단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진짜 제가 사실 컴퓨터도 맞추고 지금 돈은 많이 없는 상태인데 그냥 로스트아크 닉네임을 포기하고 로스트아크 레어닉 사고 있는데요. 그거를 포기한다 생각하고 그냥 샀습니다. 이거는 진짜 옛날부터 제가 꼭 한번 사고 싶었던, 네, 캐시템들이라서. 뭐야, 망토가 없네. 어그로 개 끌게요. 진짜 그냥 좀 크게 포기하고 사봤어요 여러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진짜 신야네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빠이. 알람 뜨면 바로 댓글 달러 갑니다. 내일 바로 올릴게요. 녹화 끝.